안녕하세요, 스타크림입니다. 9일차입니다. 전날에 불침 버느라고 알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요, 아침에 보니까 두 마리의 알이 남아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알을 연두날로 조심히 떼어줬고요, 경이통에 옮겨줬습니다. 알 옆에 조그맣게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시죠? 저게 바로 니모 치어 먹인 로티퍼입니다. 경이통에 옮기고 난 직후에 자세히 관찰하니까 심장도 뛰고 아직 살아있어서 모든 굴을 다 끄고 부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. 모든 불을 껐는데 해초 리액터 불을 못 껐네요. 몇 시야? 11시 44분. 알에 생기가 없어서 자세히 보니까 죽었나? 아직 살아있나? 알을 막 돌에서 떼어냈을 때는 심장이 뛰는 게 보였는데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죽은 것 같아요. 아침에 일어나서 자세히 다시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요, 알의 껍질은 모두 사라진 상태고, 부화를 했다 죽은 건지 아니면 알 껍질이 자연적으로 벗겨진 건지, 한 마리는 완전히 형태가 이그러졌고 한 마리는 형태는 니모 치어 상태인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동안 알의 변화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. 스타크 라이프에서 니모 부화 성공할 때까지 알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도전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